성화문화 산업대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앤 유튜브 이종범의 풀스쿨의 롱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북의 저승사자로 네이버 웹툰의 소년만화의 하늘을 끈 양세준 작가님을 모시고 진행하는 시간입니다. 그간 토크를 스킵하시려면 11분부터 들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만화콘텐츠스쿨에서 만화에 대해 연구하고 가르치고 또 네이버 웹툰에서 닥터 프로스트를 그리고 있는 만화가 정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난지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그럼요. 여기서 녹음하는 거 오랜만인 것 같은 느낌이죠?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왜죠? 왜? 왜지? 우리 야 열심히 그러게요. 뭔가 했는데? 저희 마침 산책 녹음을 한번 빠뜨려서 맞다. 텀이 좀 길어졌어요. 지금 이 녹음하는 상황은요. 우리 황진선 작가님의 롱터뷰가 하나 올라간 시점이고요. 올라갈 때쯤에는 이것저것 많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요. 우리 오랜만이니까. 잘 지내고 있고요. 아, 어제 과음하셨다고요? 네. 과음을 했고요. 네. 회장하셨어요? 아, 저 처음으로 여명 808이라는 걸 먹어봤어요. 처음으로? 네. 그 처음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 괜찮은 쉬워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노벨 평화상을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 20대 때 그 상당히 고가거든요. 네. 소주 한 병보다 비쌉니다. 소주 먹고 힘든 속을 달래기 위해 소주 하나보다 비싼 걸 마셔야 된다는 그치, 아이러니. 그치.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과음했던 시기에 그걸 안 먹고 버티다가 몇 번 이제 제안의 저를 좀 보고 나서 이제는 먹어줘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안 먹고 제가 잘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 안 되는 것 같아요. 홍란지 교수님의 캐치프레이즈 있잖아요. 뭐야? 저 술 세요. 술 먹을 때 홍쌤이랑 있으면 한 5초마다 한 번씩 제가 왜 그런 건가요? 블루스 음악 같아요. 왜 후렴 부분인가? 거지? 후렴 부분? 술이 들어가면 네. 뭔가 이상한 부심을 부리고 이상한 오기. 짓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자진 납세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요. 어제 하신 행동에 대해 제가 많은 제보를 받았습니다. 무슨 제보? 제보 말해도 돼요? 아니요. 자신만만하다가 그 제가 받은 제보는 아니 하지 마요. 하지 마요? 왜? 아, 진짜 진짜? 왜요? 너무 좋던데 나는? 뭐가요? 너무 나 너무 되게 아 이래서 상상 속의 그것과 달라요. 이래서 이렇게 그 청취자분들이 홍불리 하는구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네네네 놀림거리 하나 만들 수 있었는데 제가 아껴두겠습니다. 잘 모아두고 있어요 지금 제보들을. 네네. 그 말고 다른 좀 정상적인 네 근황. 정상적인 근황이요. 그러니까 어제 술을 마신 이유가 김수정 선생님께서 오셔서 우리 둘리 아기 아버지 둘리의 네. 김수정 선생님께서 지금 캐나다에서 사시거든요. 네. 네. 그런데 캐나다에서 거주하시는 도중에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한 3개월간 한국에 오신 거예요. 신작이요? 네, 신작인데 소설이 될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네. 아, 중간 뭐 사파도 들어가. 밝혀도 되는 건가? 밝혀도 되는 건가? 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엠바고 아니에요? 나중에 뭐 에라 뭐 몰라라도 안 들으시겠지. 이분이 지금 아직 술이 안 깨신 것 같은데. 네네. 아무튼 그래서 한번 뵈러 한번 언제인가는 뵙고 이야기 좀 드리고 싶다. 제가 팬이라고. 네네네. 아니 근데 언제 제가 어릴 때 대학생 때 김수정 선생님을 한번 뵌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저는 누구입니다. 뭐 이렇게 설명할 자리도 아니었고 이두 선생님 쫓아다니다가 뭐 여기 뭐 오면 뭐 만화가 분들 많다. 뭐 이런 얘기 하시니까 그분들이 다 하나같이 네. 어마어마한 분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거기 딱 갔는데 김수정 선생님 계신 거예요. 그때 이렇게 빠글빠글 머리 그쵸, 하시고 그쵸. 이렇게 또 그 편안한 웃음 그 본인이 그리시는 캐릭터처럼 똑같이 생기셨잖아요. 너무 사람 좋게 웃으시죠. 네. 그래서 막 둘리 너무 좋아해요. 김수정 선생님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진짜 만화축제 어린이처럼 네네네. 깍깍거리면서 네. 그랬더니 갑자기 뭐 이두호 선생님 제자야? 뭐 이러면서 반갑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시면서 갑자기 가방을 막 뒤지시더니 그때는 여명을 주셨어요. 여명? 알고 꿈 아니에요 이거. 아, 네네네네. 근데 갑자기 그 가방에서 그때는 핸드폰 시대가 아니거든요. 네. 삐삐 시대예요. 삐삐. 아, 97년도. 97년도. 네. 근데 그때 갑자기 도너, 둘리, 뭐 희동이, 또치 이렇게 이 네 캐릭터의 삐삐 줄을 저한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대박. 대박이죠. 너무 좋았겠다. 네.
너무 좋았고요. 그거를 항상 가방 안에 상비하신다는 것도 인상적이지만 네. 다른 친구 하나 받을 때 나 네 개 받았다요. 네 배 받았다요. 여러분 이것이 어젯밤에 네. 홍란지 교수님의 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제가요? 아니요? 네 배 받았다요. 아무튼 제가 네 개를 받아서 예, 예, 예. 항상 그 가방에다 이렇게 꽂아놓고 다녔거든요. 근데 좋네요. 그게 정말 너무 퀄리티가 좋았어요. 당시에 삐삐쥬를 어떤 거를 하느냐 이게 되게 친구들끼리 막 유행처럼 나 요번에 이거 샀다 이러면서 자랑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었죠. 네네네. 근데 정말 정말 퀄리티가 좋아서 굿즈의 역사에서도 네. 김수정 선생님과 그 선생님의 캐릭터들은 네, 네. 만화의 굿즈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했습니다. 진짜 정말 네. 네. 제가 생각하기로도 퀄리티적으로 완벽하다고 얘기할 만한 한국 극장판 애니메이션은 맞아요. 줄리의 얼음별 대공원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저거 그 대학생 때 봤는데도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닌가? 고등학교 때인가? 네. 어렸을 때 뭐 네. 어렸을 때 나왔던 한국 드라마 그 애니메이션 극장판 애니메이션들 저에게 언제나 기대와 좌절을 안겨주었던 그 작품들. 하지만 둘리의 어른별 대모험은 정말 대단했죠. 그래서 네. 어제 그분을 만났다. 네. 그래서 술을 안 마실 수가 없었다. 네. 3분짜리 변명이었고요. 3분짜리 변명이 지금 막 끝났고요. 자. 와 근데 그 삐삐줄은 내가 계속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아. 어디 갔어요 이거?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절찬이 판매? 아니요 판매는 아니고 정말 한동안 오랫동안 그 꽂아두고 다녔는데 아마 삐삐가 저물어 갈 무렵에 제가 어디에 잘 보관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렇군요. 어제 이 말씀도 드렸어요. 어디든지 모르겠다. 아니요. 아, 그 부분 말고 그 전까지. 전까지. 알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자꾸 놀리고 있네요. 네 그러게요. 중요한 저희 채널의 중요한 근황이 있습니다. 아 네. 팟빵에 너무 이거 장사 같나?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네네. 절대 그런 뜻 아닙니다. 그럼요. 저희 정기 후원이라는 항목에 생각. 누가 들어도 오해하겠다. 아니 근데 그게 생겼더라고요. 최근에 팟빵에 그렇죠. 이걸 말하는 이유는 그 저희 애청자 중에서 네. 한 분께서 정기 후원을 등록을 하셨다는 메시지가 뜬 거예요. 네. 너무 놀랐어요. 맞아요. 그랬다고요. 네. 아니, 이상하게 들었지 마시고. 그게 원래 있었나요? 없었어요. 없었죠. 새로 시작된 네, 네. 그 팟캐스터들. 아, 팟캐스터들 맨날 할 일 하면서 이것도 녹음하느라 고생하고 밤낮 없이 컨텐츠 기획하느라 힘든데 감사한 마음을 전달해라 라는 의미로 만들었나 봐요. 그런가 봐요. 네. 여러분 그런 게 있다는 거 정도만 알아주시고 제가 들어가 보니까 알아서 적당한 가격을 잘 책정을 해놨더라고요. 한 달에 한번 1,000원, 3,000원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있더라고요. 나도 내가 좋아하는 팟캐스터에게 정기 후원해야겠어요. 저도요. 자 오늘은 내 근황은 뭐 없나? 내 근황. 근황. 유튜브를 요즘 유튜브 웹툰 스쿨 구독자가 1,300명이 되었습니다. 네. 1,400명이 될 때쯤에 이벤트를 하나 가볍게 할 거고요. 선물을 드리는. 네. 선물이라 그리고... 쓰고 재고 떨이라네. 아니에요. 저희 실제로 그런 이벤트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시죠. 그 전에도 했잖아요, 우리. 뭐였죠? SF 그리기 책 나눠드렸잖아요. 아, 그렇죠, 여러분. 네? 근데 그건 팟캐스트에서 진행한. 그 아닌가요? 아니에요. 유튜브. 아, 우리 유튜브 그 뭐야 방과 후 시간에 저희가 진행한 최초의 이벤트가 그쵸. 김창규 작가님의 SF 그리기에 대한 네. 거였고 두 번째. 두 번째군요. 근데 이 두 번째는 협찬이 없이 제 사제를 털어서 한 이벤트고. 아이고. 별거 아니라서. 뭔가 얹어드릴게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팟캐스트로만 들으시는 분들께 지속적으로 저희가 웹툰스쿨 유튜브 채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팟캐스트 쪽으로 오지 않는 콘텐츠가 그쪽에 있어서입니다. 맨날 이렇게 외롭게 혼자서 들으시던 분들 중에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대답하고 있는 경우. 아, 네. 나만 있나? 저도 그렇죠. 네. 퀴즈 맞히고. 어렸을 때 이렇게. 그치, 그치. 이 음악은? 어렸을 때 그 그림 그리면서 밤새 라디오를 들었던 저는 너무 외롭다 못해서 라디오 DJ에게 대답하고 화답하고 막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는 그것을 실제로 할 수 있다는 거. 즉 월요일마다 매주 월요일 8시 진행하는 그 월요 라이브 HR 시간에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 제가 직접 이제 채팅창을 보면서 라이브를 하기 때문에 지금 진짜 많은 분들이 너무 속상하게 누군가에겐 당연할 수 있는 질문들을 들고 오세요.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고 있는 것이죠. 맞아요. 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청강대 만화스쿨에서 제가 맡고 있는 포지션은 힐러입니다.
외모를 보고 딜러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지만 힐러 전문이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사연을 가져오시는 분들도 좀 이렇게 정신 좀 바짝 차리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니고 그쵸. 일단 좀 우쭈쭈 해달라 이런 분들 많이 오시는 것 같고 필요하신 분들 오십시오. 이 저의 근황은 유튜브 말고 없나? 원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의 근황보다 훨씬 중요한 황진선 작가님께서 저희들의 근황을 좀 길게 해달라. 아 근황을 길게 하라고 하셨죠. 라고 하셨지만 네. 롱터뷰가 아닌데 길게 하도록 하죠. 게스트를 앞에 앉혀놓고 지금 10분 동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쯤에서 저희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오늘은요. 아 이분은 정말 뭐라고 할까요. 롱터뷰에 모신 분들 지금까지 다양했죠. 그 중에는 이제 정말 서로 다른 방식으로 만화가가 되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는 네. 이런 방식도 있었구나 같은 것도 있었지만 오늘 오신 분은요. 네네. 모처럼 오소독스입니다. 정통파. 정통파. 우리가 머릿속에서 흔히 만화가 하면 떠올리는 그쵸 그쵸. 그 진정한 어떤 만화가의 왕도를 걸어오신 것 같은 느낌의 최근 네이버 웹툰에서 서북의 저승사자를 인기에 완결하시고 지금은 차기작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양세준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양세준 작가님. 네. 지난 10분 동안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앞에 앉혀놓고 막 그냥. 방송 듣는 것 같았어요. 아 진짜? 네. 저 오늘 오면서도 운전하면서 아까 얘기 잠깐 드렸지만 그 방송을 들으면서 왔었기 때문에 네. 지금 헤드폰으로 이렇게 목소리가 들리니까 아 그렇죠. 방송 듣는 거랑 너무 똑같아서 얼굴이 보이는 게 오히려 신기해요. 아, 그래. 눈 감고 들으시죠. 아 이분이 웹툰 스쿨을 들어주십니다. 네, 감사하게도. 감사하게도. 네. 주 용도는 주로 언제 들으십니까? 최근에는 운전하면서 많이 듣고요. 아 그렇죠. 연재할 때는 마감할 때 이제 외로우니까 아. 행아웃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네네. 또 행아웃에 또 동료들이 부족할 때는 아. 방송 들으면서 하면은 아무래도 좀 더 덜 외롭게 작업을 할 수 있죠. 여러분 보셨죠? 많은 현역 작가분들도 들어주시는 방송입니다. 와, 아 정말 네. 감사해요. 오늘 롱터뷰 나와주셔가지고 바쁘신 거 아는데. 그러니까요. 무슨 생각이십니까 도대체? 아니 세상에서 제일 바쁜 분이 부르는데. 뭐야? 맞아요. 바쁘다고 뻐길 수가 없잖아요. 많이들, 아 그것도 그렇네요. 많이들 그렇죠. 많이들 뻐기시던데. 역시 아 제가 좀 바빴어요 그랬는데 네가 나보다 바빠? 그러면 할 말이 없는 분이라서 아니에요. 사람도 오해하겠다. 아, 최근에 제가 양세준 작가님하고 서로 이렇게 내외하고 그냥 이렇게 서로 흠모 서로란 말을 뺄게요. 상대방 마음 모르니까 제가 흠모하고 있다가 네. 저는 최근에, 존경하고 있었죠. 아이고야 질서 어떤 해야겠다. 최근 너무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최근에 그 편안한 자리에서 편안한 관계가 돼가지고 그럴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질렀죠. 네. 나와주십사. 아. 이렇게 거절하기 애매한 타이밍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양세준 작가님 너무 편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많은 분들이 지금 놀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오셨다고? 뭐 이러면서. 그럼요. 자 일단 지금 현재 근황을 좀 일단 네. 제가요. 네. 근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근황. 서북의 저승사자를 작년 가을쯤에 완결을 하고 네. 이제 신작 준비하면서 또 이종우 작가님이 롱터뷰뿐만이 아니라 저를 또 다른 방향으로 섭외를 해주기 때문에 이게 무슨 농담처럼 섭외를 하시거든요. 네. 네. 상처받기 싫어서. 네네. 제가 그랬나? 아, 네. 거절당해도 되게. 네, 그 섭외했던 건 얘기는 좀 나중에 하더라도. 아, 좀 있다가. 네. 무서운데? 지금 아닙니다. 기어오는 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이제 한강대학교에서 네. 웹툰 창작과 출판만화 창작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와이랩 아카데미에서 그렇죠. 또 프로덕션 반. 수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바쁘지 않나요? 네, 진짜 바쁘네요. 근데 최근에 트위터를 통해서 또 굉장히 SNS와 친하신 작가님이기 때문에 친한 척하고 있죠. 아, 네. 네. 트위터를 통해서 청강대 수업 때 사용했던 그 자료를 오픈을 일부분 했어요. 우와. 정말 화제가 됐습니다. 너무 재밌고 네. 그러니까 이론을 알려주는데 그 예시로 자신의 원고를 써서 말풍선을 다 바꾼 거예요. 수업 내용으로.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대박. 대충 어떤 내용이었죠 그게? 원고에서 이제 가독성을 해치는 요소들이나 아니면은 효과를 적게 만드는 그치. 실수들에 네. 대해서 이제 제 원고를 좀 변형을 해서 뭐 예를 들면 말풍선의 대사가 너무 빽빽해서 읽기 힘든 원고라든지 혹은 그 내용이 다 네. 이것 봐 이렇게 많으면 말풍 가독성이 떨어지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쓴 거예요. 네. 읽기 힘들게. 그리고 또 어떤 거는 효과음을 일부러
크기를 잘못 써서 조그맣게. 네. 퍽 아. 소리가 그러니까 달려들 때 팟 하는 소리보다 퍽 소리가 훨씬 작게 써서 마치 되게 톡톡 친 것처럼. 네네네. 말풍선에는 하나도 안 아픈 것 같잖아. 이러면서 너무 웃긴 거예요. 열심히 그린 액션 컷이 하나도 안 아파 보이게 만드는. 살아있는 교육. 그러게요. 청강대 참 교육. 이런 걸 배우실 수 있는. 제가 또 이렇게 대단한 선수를 기용하고 그러니까요. 나서 와. 학생들만 좋지 뭐. 하여튼 그래서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요. 그 덕분에 요즘 많이 보고 있죠. 지금 휴재 하신 지 얼마나 됐죠? 완결한 지 반년 정도 됐어요. 반년. 완결할 때의 그 작가님의 어떤 네. 일상은 보통 어떻게 흘러갑니까? 완결할 때요? 완결을 한 완결한 뒤에 이후에. 보통 집에서 육아하고요. 그리고 뭐 너무 김태권 작가님 같은 거요. 이분 들으시는 거 맞네. 진짜. 진짜네 진짜. 네. 집에서 뭐 핑크퐁 보고. 이분 진짜네. 그리고 신작 준비하고요. 그림 그리고. 네네. 그리고 싶은 걸 그리죠. 연재할 때는 이제 물론 원고를 그리기 싫다는 건 아니지만 그리기 싫은 컷도 그려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쵸, 싶은 그쵸. 컷도 있지만. 네. 근데 이제 가장 현명하게 피해가셨다. 네. 원고하는 건 즐겁죠. 사랑하는 일이니까요. 아, 되게 멀쩡하게 말씀하신다. 원고 치우고 하세요. 원고. 근데 이제 그리고 싶지 않은 컷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치. 그려야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꼭 좋아하는 공정만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취미작을 할 수 있으니까 팬아트도 그리고 뭐 평소에 그리고 싶었던 그림들 그리고 그렇게 많이 지내죠. 야, 이제 이분의 일대기라고 하니까 나이가 좀 많아 보이지만 지금까지 인생을 훑어보면 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었나 어쩌다 이 지경까지 만화에 빠지게 되었나 그거 좀 궁금해요 정말. 알게 됩니다. 네, 네. 전 개인적으로 저하고 좀 비슷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네. 여러 가지 경로의 결이랄까 아, 그렇구나.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의 색채 나랑 비슷하다라고 느꼈지만 분명히 다른 게 있다면 작화력. 자 그럼 오늘 이제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양세준 작가님의 인생에 만화가 처음으로 들어왔던 때는 몇 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까? 몇 살? 일단 한글을 읽을 수 있어야 이야, 만화책을 볼 수 있으니까 네네. 제대로 읽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제가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시기가 대략 한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 직전. 요즘 애들은 막 4살, 5살 때도 한글을 배우고 막 영어도 배우고 그러잖아요. 그쵸. 저희 때까지만 해도 그냥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만 한글 그쵸. 어느 정도만 떼면 예, 네. 그러면 맞춤법은 들어가서 배우면 된다. 약간 네네네.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이면 두 번째 언어를 배우죠. 그쵸. 영어 이런 거. 이미 그때 영어를 이미. 꽤 하고 있죠. 7살. 저 때까지만 해도 영어는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 배우는 거였으니까. 맞아요. 그쵸. 그래서 한글을 한 7살 정도에 배웠던 것 같아요. 6살, 7살. 그래서 그때쯤에가 참 은혜롭게도 제가 7살 때가 1990년 정도거든요. 네.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때쯤에 제가 한글 배울 때쯤에 IQ 점프가 창간을 했어요. 아~ 89년도인가에 창간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미래의 작가를 위해서. 그리고 뭐 초등학교 한 2학년 때쯤에 챔프가 창간을 그렇죠.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일본 만화들이 정식으로